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좋은 계절 어디서 가을의 낭만을 즐기고 계시나요? 가을의 운치와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기에는 이 가을이 너무도 짧아서 더욱더 소중한 것 같은데요. 이곳 풍세면 남관교 부근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가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수한 애정, 순정이라고 하죠. 꽃말처럼 보기만 해도 오고 가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 풍세면 남관교 부근에서 코스모스의 향연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2019-2020 프로배구 개막전이 유관순 체육관에서 많은 배구팬들의 응원 속에 치러졌습니다.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희생자 유해봉안 추도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정신건강 시민 강좌와 학술 대회, 연수 강좌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천안시장으로서는 천안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게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좀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관리, 뇌를 즐겁게 하라, 번아웃과 마음 충전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좌가 이어져 현대사회에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로 신체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번아웃 증상과 이에 대비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정신건강 증진 부스와 많은 홍보물 등이 마련돼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천안시는 시민들이 마음의 문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구특별시 천안에서 2019-2020 프로배구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개막전에는 많은 배구팬들이 찾아와 배구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렸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천안뉴스가 담았습니다. 이날 개막전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박빙 승부로 2019-2020 프로배구 V리그 시즌의 문을 열었는데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전에는 수많은 배구팬들이 몰려 배구특별시 천안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V리그는 내년 3월 18일까지 남자부 7개 팀과 여자부 6개 팀이 출전하는데요. 정규 시즌은 남자부 팀당 36경기, 여자부 팀당 30경기 일정으로 열리며 남녀 플레이오프는 내년 3월 21일부터, 우승팀을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은 내년 3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V리그는 이번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초까지 6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하며 코트를 뜨겁게 달굴 예정인데요.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기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해봉화는 이번이 7번째인데요.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한인 희생자의 유해를 봉안당에 안치하는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안 추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 내외빈,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유해 봉안 추도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고인이 된 분들의 유해를 모셔와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봉안하기 위한 자리로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기 위한 살풀이춤 공연,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졌으며 이어 유해봉송과 유해안치가 진행돼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 씨는 이번 추도 행사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매력적인 여행의 계절 가을. 시티투어로 편안하게 돌아보는 애국 충전의 고장 천안 가을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천안 시티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천안의 다양한 관광지와 유적지, 문화재를 둘러볼 수 있는 알찬 여행 코스를 제공하는데요. 예약은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 아산 상상협력센터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체험행사 등으로 오는 10월 19일에 열리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흥해도시 천안에서 2019 천안춤 영화제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천안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춤을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천안춤 영화제는 올해 탱고를 주제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행타령 춤축제 지난 여운을 천안춤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육아공백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대상에 따라 시간제,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로 운영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신우레이저테크에서 CAD 설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참 좋은 주 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5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입니다. 광성판지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송안읍입니다. 주식회사 정광에서 용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입니다. 한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9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여름에 가까운 가을은 지나가고 겨울에 가까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 소식에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라는 옛 속담이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부쩍 쌀쌀해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